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일하는 곳에 출근 중입니다. 어, 근데 이게 몇 층도 걸어서 올라가세요? 저희 5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단 걷는 거에서 되게 허벅지 근육이 좀 커지고 좀 튼튼해지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이렇게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상체를 들고 머리에서 엉덩이까지의 라인이 바닥에서 수직이 되도록 걷는데요. 우리 몸 전체 근육 중 3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을 쓰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대학에서 생활체육을 전공했던 경화 씨는 전공을 살려 피탑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동네에선 유지어트의 신으로 불릴 만큼 유명인사가 됐답니다. 그냥 저 얼굴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다른,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도 선생님만큼 살 많이 빠진 케이스예요. 어, 얼마나 빠졌는데? 저도 한 10kg 가까이 빠진 케이스거든요. 경화 씨 덕에 다이어트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 엄마이십니다. 어, 어머니가 지금 같이 하세요? 네. 운동하러 오세요, 가끔씩. 어머니도 할 때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조금 통통했거든요. 네. 운동 많이 하니까 슬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딸의 도움을 받은 강연화 씨도 다이어트에 성공! 지금은 실버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내셨습니다! 엄마, 다이어트에 도움 주는 비엔나 십치 요리 하나씩 먹을까요? 그래. 여전히 체중을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폭식하지 않는 것도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의 도움 때문이랍니다. 제가 3년째 먹고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BNR17이라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저항성이 생기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BNR17은 폭식을 유발하는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해 식욕을 줄이고 체중 및 피하 지방 등 지방 조직 무게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면 렙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정상 수치로 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 해소돼서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게 되면 식욕 억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며 자신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은 백경화 씨.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기 위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찾아냈답니다. 생선이 저한테 제일 맞더라고요. 왜요? 속이 편하고 일단은 뭐 더부룩하지 않고 가스도 차지 않고. 과거엔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데다 식욕 조절을 하지 못해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과 과자까지 먹어야 했다는데요. 4년간의 노력 끝에 찾아낸 음식이 바로 흰살 생선과 콩국수입니다. 아들, 밥 먹자. 네. 오늘 밥 뭐야? 오늘 틸라피아 생선 부추 볶음이에요. 이렇게 큰 아드님 있으세요? 네, 저희 큰아들이에요. 고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다니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좀 누나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엄마랑 잘 안 다녀가지고. 지킬 수 있는 식단을 정해서 먹으니 먹는 즐거움도 잃지 않고 체중 유지도 할 수 있었답니다. 항상 이렇게 식단을 지키세요? 평일에는 거의 지키는 편이고 주말에는 저희도 뭐 고기, 쇠고기 먹으라고 외식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이어트가 돼요? 그럼요. 다양한 음식이 너무 많은데 너무 또 그렇게 편중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폭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먹는 편이에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도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BNR17 섭취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 맛은 있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이 맛은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냥 맛있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 엄마 이거 먹어야지. 다이어트 상균. 진짜. 온 가족의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있다는 BNR 17.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인데요. 저희 온 가족이 먹고 있어요. 좀 제가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일단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도움을 받고 있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BNR 17은 비만 등으로 악화된 장 건강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개선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비엔알 17은 규칙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는 변비 또는 지나치게 자꾸 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가운데서 BNR17을 꾸준히 섭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함이 현저하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